오르막 무늬 이도운. 사람들에게 힘든 길이어서 사람밖에 다닐 수 없었다. 이곳에 사는 동안 나는 오르막 나이만 먹었다고 여겼다. 가파른 나이였다. 불빛들은 어떻게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까? 헉헉거리는 경사로를 끌고 다녔다. 누구도 따를 수 없게 하고 싶었다.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은 들렸다. 높은 곳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 아프다. 부푼 폐처럼 달이 뜨고 어지러운 천산들이 흘러들고 있다. 엉덩이 밑으로 불법 주차 스티커가 자주 발부되었다. 그 오르막을 멀리서 보면 넘어진 빗살무늬처럼 보였다. 비스듬하게 와서 넘어진 사람들이 살았다. 더 이상 쓰러질 곳 없는 담장들이 골목에 기대어 있었다. 좁은 아랫목의 담당자는 뱀처럼 휘어진 보일러 배관이었고 미지근한 뱀을 얻고 출근을 했다. 검정 비닐에서 와르르 미처 줍지 못했던 귤 하나가 지금도 굴러 내려가고 있는 낡은 계단 하나 기울어져 내려가고 있다. 너무 높이 올랐다고 믿는다면 순간 걸음을 집도하는 이구아나에게 조심스레 내려갈 방도를 물어야 한다.